안녕, 난 이화원 실세 주인장 윤단우 역의 신예은이야. 안녕, 난 조선의 차도남이작 묵가진 기생 강산 역의 려운이야. 안녕, 나는 겁 없는 조선 한량 김시열 역의 강훈이야. 안녕, 나는 조선의 수익과의 정유아 역의 정문주야. 안녕. 안녕. 그럼 릴레이 스타뷰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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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판 F3. 시간 간다. 잠깐만. 애들이 좀 부족하네. 이화원. 내 말로 안 돼. 아주 예쁘고 멋진 청춘들의 사극. 3월 20일 본방사수. 사랑 이야기. 설렘. 밥이 맛있다. 아늑하다. 잘생겼다. 멋지다. 뭐한 거야? 강훈, 려운, 정건주. 귀엽다. 사랑스럽다. 그냥 할 말이 없다. 밥이 맛있다. 성격이 급해서. 기다릴 수 없어서. 결국엔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. 답답해서. 부담스러운 게 싫어요.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갈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좋아하는데 연락이 잘 돼야죠. 그래도 너무 집착 뭐 그런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. 예. 잠수, 이유를 알아야지. 저도 잠수가 최악일 것 같아요. 네. 저 환승이 바람을 핀 건가요? 그냥 오빠랑 헤어지고 바로 다른 사람 만나는 거. 나쁜. 둘 다 싫은데 그나마 여기. 처음부터 다시 찍기, 난 재밌었는데. 저도 처음부터 다시 찍기,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. 진짜 모든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. 하겠습니다. 저는 너무 추웠어가지고. 네. 전 유교보이 좋아해요. 저는 유교걸 좋아해요. 나쁜 사람 싫어. 저는 날것이 좋아요. 옷이 터프해서. 그렇죠. 고백 받는 편. 왜? 저는 주로 짝사랑을 하는 편. 그래도 짝사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도 짝사랑입니다. 저도 두 개 다 허용되는 것도 있지 않나. 10억이 있으면 원수가 아니야. 너 애인이야, 원수가. 어? 집안의 원숭이인 거야. 원숭이라고? 원숭. 아, 그러면 1억 빚 있는 이상형 할래? 저도 1억 빚 있는 이상형. 집안이 원숭이인 거야. 나쁜 놈. 아, 1억 빚 빨리 하자. 이상형. 어느 캐릭터가 더 연기하기 어려웠다? 박연진. 단호는 쉬웠다. 정우주주로 송하영 선배 이겨먹기, 카리스마 강산으로 윤단우 이겨먹기. 송하영 선배 이겨먹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. 마이크 따 우쭈쭈. 본인과 더 싱크로율 높은 캐릭터는 홍덕로 김시열. 여기 꽃선비 열애사다. 그래도 김시열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. 싱크로율 높은 캐릭터는 정유아입니다. 아닌데? 가정이 행복한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가정이 행복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 빨리 해야 되나? 가정이. 저는 재벌이요. 네. 있다. 있다. 없다. 없다. 없다고? 없다고? 아, 진짜. 나는 웹드계의 왕자님이다. 예. 예. 현실에서 하우스메이트와는 살기 싫다. 아, 산이랑 살기 싫다. 둘 중 현실에서 이 룸메이트랑은 살기 싫다. 시어리가 더 싫습니다. 유아산. 둘 다 재미없는데. 차라리 조용한 게 낫지. 산이 성격이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. 막간 미션. 주어진 시간에 이모티콘을 최대한 똑같이 따라하라.
나는 왜 이런 걸 갖... 형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혓바닥도 내밀어야 되는 거 알지? 아 잠깐만 이게 괜찮... 아, 어, 어떤 게 미션이었죠? 어, 어떤 게 미션이었죠? 아, 그게 미션이었어? 왜요? 그렇게 재밌다는 꽃선비 열애사. 드디어 3월 20일 첫 방송. SBS에서 본방사수. 곧 만나요.